지금 우리가 지금 차, 자동차를 예열해 놓고 어디 갈 준비를 하고 있죠. 예. 어디 갑니까? 아, 지금 저희가 대구로 이제 가려고요. 대구에? 예. 저희 그 큰 형님이 계셔가지고요. 이렇게 그러니까 작년에 찾아뵙고 원래 처음이네요. 1년 만에 가네, 그죠? 예. 이번에 그냥 그런 이제 무 같은 거 씨 뿌려놓고 예. 은행으로 이제 딱 갈아가지고 이제 예, 농약 딱 은행으로 살충효과 해놓고 나니까 한가롭죠. 예. 이제 벼 수확할 때까지 태풍도 없고 그 동안에 예. 그래서 이제 가기 전에 이제 농 벼는 한번 보고 가야지. 그렇죠. 상태를 예. 그 콩이밥도 넉넉히 줬죠. 예. 콩이는 지가 알아서 계곡에 놀러 다니고 이 공간을 다 아니까 밥만 예. 넉넉하게 이제 주고 가면 씨 알아서 이제 놀아. 예. 우리 집에 가서도 놀고 그러니까 여행의 목적이 뭡니까? 아무래도 건강을 잃은 사람들을 위해서 건강 상담이랄까. 당신 형님 좀 건강이 안 좋으신가 본데. 예. 가서 이렇게 뭐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요. 근데 이 거치대를 사왔어요. 이게 차에다 예. 붙이는 거. 예. 이게 얼마 줬어요? 뭐 세 개 19,900원. 이 사람은 하여튼가 동기한 줄은 모른다니까. 스님 이거 뭐 미니멀 한다면서 막 사들르는 건 아주 잘 사들른다니까. 예? 제대로 모습 알아서 해요. 알았어요. 예? 일단 안전벨트 메고. 예. 예? 예. 안전벨트 메고 출발해야지. 예. 왔으니까. 아 어느 대구에서 뭐 해가지고 또 우리가 뭐 아는 구독자분들을 또 찾아갈지도 몰라요. 맞아요. 우리 마음이 시키는 대로 가는 거니까 예. 이제 뭐 걸릴 거 있습니까? 자유롭게 가고 싶은 사람 가고 뭐 예. 만날 사람 만나고 그러는 거죠. 그렇죠. 예. 안전벨트 매요. 예. 자 출발합시다. 예. 안전운전 부탁드립니다. 예. 출발. 이제 대구 왔는데요. 여기는 동구에 있는 데인데 저희 그 구독자 중에요. 그 약초가 좀 필요해 가지고요. 좀 이렇게 택배로 보내 달려고 했는데요. 그 요즘 추석 전 뭐 그 택배 그 배송 기간이라 가지고 한 3, 4일 걸린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직접 왔습니다. 여기 배달하러요. 아이고. 한 시간 걸려서 여기까지 배달하러 왔습니다. 이제 이제 어디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예. 상주에 어디 산 쪽으로 이사하신 분이 계시더만 예. 거기 갈 거죠? 예. 그 스님이 누구시죠? 아 천인사 스님이라고요? 예. 그럼 이제 거기가 상주니까 여기서 좀 시간이 걸리죠? 대구에서? 예.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정도 안 걸리겠나 싶어요. 신선생님 그 예. 형님 만나고 나니까 뭐 어떠세요? 뭐 마음이 편안하네요. 편안해요? 예. 우리는 또 이제 다른 데를 만나러, 또 다른 인연 있는 분들 만나러 또 출발합니다. 예. 예. 갑시다. 예. 출발. 중간에 포도 샀어요, 포도. 예. 우리 먹을 거. 예. 도착한 것 같은데요? 잠시 후, 물착지 부분입니다. 어, 스님, 내려가셨는데 못 보셨어요. 안녕하세요. 아이고, 야. 아유, 안녕하세요. 이제 저희랑 인연이 돼갖고 또 이렇게 마음이 해서 이쪽으로 딱 또 이렇게 산중으로 오셨으니까 궁금하더라고 아주 어떻게 살고 계시나. 그 이제 어차피 작업 조정 해드니까 이제는 차도 이제 아까 보셨지만 차도 정리하고 이 얼굴 상호도는 깨끗해지셨는데 힘이 되게 없어져 보여요. 힘 근력이라고 하잖아 근력. 아무래도 많이 빠졌습니다. 확실히. 네, 근데 얼굴은 굉장히 좋으신데. 욕 좀 마시고 뭔 힘이 있겠어요. 그러니까. 또 오신 지가 근데 4월 달에 왔어요. 4월 달에 왔죠. 아. 두 달 있다 이사 온 거죠. 바로 이제 스님 이사하실 때 바로 원래 했는데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그 상황이 좀 그렇게 되면서 못 왔는데 갑자기 우리도 이제 불현듯 오자 이래갖고. 어제 사실 원래 그렇게 해야 오지. 맞아요. 계획 잡고 오는 거는 지금. 미리 하니까 도리 안 되더라고. 그렇죠. 비도 없고 여기 뭐 갈림이 낼 일 없고 그잖아요. 전기세 좀 아끼고. 전망도 괜찮네. 탁 아주 하잖아. 좋아요. 예. 보니까 내려놨다. 두 분 덕택이지 그때. 예. 아 어차피 내려놔야 되는 거거든 이제는 세상 돌아가는 거리 이제
조금은 제가. 할 거 다 해본 사람이면 네. 그때 이제 내려놔도 되는 거야. 안 해본 사람은 해봐야 돼. 예, 그렇죠. 인수본부이기 때문에 그건 분명히 해야 되는데 5, 60 정도 돼가지고 이제 내가 해볼 거 다 해보고 이제는 끝판까지 가보면 그때 내려놨을 때 진정한 그때 공무인이 될 수 있어요. 정말로. 아주 최고라니까 그때. 아이들이 식사니까. 네. 저 제일 맛있죠. 이건 자두인데? 자두하고 상관인데? 그만해. 자두가 요새는 맛 없더라고. 집에 형님한테 사다 뵙고요. 스님 생각이 너무 나더라고. 아, 스님은 편안하게 그냥 이제 우리가 그거잖아. 수행하는 거. 그렇지. 딱 의식이 걱정 없이 편안하게 가는 것이 여기다 드시면 돼요. 제가 생방송을 보네. 네, 제가 이제 유튜브를 스님 보시면 예. 같이 이렇게 볼 때가 있거든요. 아, 스님 저기 하는 거. 똑같으세요. 네. 나온 거보다 신불들이 더 나시지. 네. 예. 그러니까 텔레비는 잘 안, 당시에 화면이 잘 안 봤더라고, 신불이. 젊어지신 것 같아도. 우리 신선생님은 그때 혼자 이렇게, 혼자 이뻐진다고 은행으로 막 비비다가 이렇게 얼굴이. 네. 떡판이 억수로 치마가 심각해졌는데 싹 뺏기지면서 있잖아요. 많이 깨끗해지셨어요. 비단결이 있어요. 피부가 좋으세요. 두 분 다. 닭이 단식을 하니까 알을 못 낳는 닭이 있잖아요. 그게 말하자면 환생처럼 닭이 털이 싹 빠지다가 나중에 한 달 있다가 오는 털이 하얗게 어린 애기 있죠. 그래놔서 아마 단식이 그게 좋은구나. 옛날에 한 닭을 굶겨놨더니 나중에 알도 나면서 그 젊은 닭처럼 알을 낳더라고요. 그 늙은 닭들이 털이 싹 빠지면서 하얗게 나와. 그래서 단식이 그래서 그게 뭔가 닭들한테 머리를 많이 주면 닭이 알을 못 낳아요. 지방이 꽉 차가지고. 사람도 마찬가지라. 그렇구나. 그래서 단식이 그건 좋은 거구나. 사람을 다시 세포를 재생시키려고 하는 게. 해보겠습니다. 거짓말 치는 거 알지? 예. 맛있어요. 먹어보자. 선생님 거짓말 안 시켰고 엄살 부릴 것 같아. 엄살을. 와 진짜 달다. 예, 맛있지. 상주 원래 상주 곶감이 알아주잖아. 신선생님 이거 상주 곶감 이거 맛있겠지. 예. 먹어. 예. 진짜 달다. 예. 잘 있어라. 아, 예. 상주예요. 예, 천인사라고요. 아는 스님한테 들렸다가 지금 이제 그 형풍으로 가고 있거든요. 교통편을 감지 중입니다. 비설산 기존 경로로 계속 안내합니다. 뭐 가고 싶은 데가 있냐니까 또 비설산 가고 싶다 하니까 가야 안 되겠어요? 예. 상주에서 천인사 스님 만나고요. 예. 거기서 이제 임박하고요. 선생님이 비설산을 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수행처에 그래서 한 1박 하실래요? 예, 그렇죠. 80km 거기도 안 들어오고 춤을 건데 괜찮겠어요, 이제? 예, 뭐 괜찮습니다. 추우면 이제 옷도 따뜻한 거 입고 왔는데 뭐. 예. 녹즙 한 잔 짜 먹고 왔어요. 포도. 예. 포도하고 녹즙 해가지고 8시에 이제 출발해서 이제 대구의 비설산으로 가고 있습니다. 날씨가 진짜 가을이네요, 가을. 살림살이가 다 싸갖고 다닙니다, 이불이고. 근데 마티즈가 많이 들어가네요, 온갖 것이. 예. 짐이 넉넉하게. 네, 신선생 마음이 어떠세요? 이렇게 다시 대구의 미술산으로 가니까 뭐 평온하네요. 뭐 하동에 오나 여기 미술산에 있으나 같은 것 같아요 지금. 평온한 자리 한번 가봅시다. 예. 가려고요. 아 여기 현풍에 있잖아요. 어. 와가지고 어. 오랜만에 뭐 시장에 좀 가가지고 과일이나 좀 살까 싶어가지고. 아 그래 오늘? 예. 아 그러면 미술산 가서 먹을 과일 좀 삽시다. 예. 가요.
길하다고 머리 불편해라. 고기 냄새가 나네. 여기가 비설산인데요. 비설산 계곡에 제가 여기서 한 2년 가까이 살았던 장소거든요. 거의 한 1년 만에 다시 오네요, 오늘. 그래요? 여기서 뭐 좀 씻으려고? 예. 잠깐 뭐 계곡에서 했지 않습니까? 세수를 하고요. 하려고. 이렇게 여기도 계곡이 크고 괜찮은데요? 예. 아유, 저 좋은 자리를 갔다가. 여기가 여름 되면 캠핑으로 많이 오거든, 사람들이요. 지금은 좀 추워져가지고 안 오는데. 그래서 괜찮은데. 내려오는 길이거든요. 눈이 많이 내려오는 편이네요. 그러니까 폭포수 있어요. 여름에 폭포수 많이 물 호수가 이게 뭐가 어디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? 오늘 저 밑에 식당이 들어가요. 아. 1년 전에 살았던 곳입니다. 은둔했던 장소거든요. 갑시다. 예. 우거져가지고 이제 뭐 주인이 이런 응? 들어가. 여기 관이 있잖아요. 예. 네. 배 물린 자리라며 여기 앞이. 예, 여기지. 들어갈 수 있겠어요? 이게 침대예요? 예. 여기서 잠을 잤으니까. 아, 침대에 잠자고 여기서 공부하고요. 물은 나와요, 지금도? 지금 안 나오지 싶은데, 아마 잠깐 나가지고요. 예, 물이 안 나오네. 아. 예. 여기서 이렇게 침대에서. 덩 비어 있네. 여기 이제 비 오면, 빗물이 많이 새거든요. 아, 그래가지고 그래요? 비 오면 이 밑으로 이제 물이 새가지고 소리가 다 들리거든요. 아. 좀 습기가 많지, 아무래도 산이니까요. 그래가지고. 지금 습기는 없네요. 예. 지금은 이제, 이제 닦아가지고 여기서 잤으니까. 여름 되면 시원하거든, 문을 열어놓으면요. 다 개방해가지고 이제 바람이 불고. 여기 이제 이불 올려놓고 혼자 생활하기는 뭐 크지 여기. 그죠. 예. 여기 침대고. 예. 내가. 잘 사용했지 뭐. 그러네. 그래. 예. 뱀에 물렸던 장소입니다. 뱀에 물린 자리. 예. 요거 바로 발을 딛자마자 있잖아요. 그것도 이제 어두워져가지고. 신 선생. 여기가 어떤 장소예요? 여기는 저기 유치곤 장군 기념관 있는 데인데요. 비서의산이요. 제가 예전에 차에서 잘 때 여기서 잔 적이 있거든요. 차를 세워놓고 이제. 전망도 괜찮고요.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오는 장소지요. 근데 이제 비서의산이 보이고 있고요, 바로요. 여기서 주무시려고? 예. 차박하는 거예요, 차박? 예. 요즘 차박이 유행이 나가지고. 이렇게 저기 비설산 그 자연 휴양림인데요.
아침에 이제 산책을 나왔습니다. 어디서 주무셨어요, 어제? 저기, 그, 유치곤 장군 기념관 있지 않습니까? 그쪽에서 잤거든요. 했는데 뭐, 오늘은 이제 산책한다. 원래 여기 비서산에 제가 있을 때야, 이쪽에 한 번씩 산책을 했거든요. 여기 와가지고요. 했는데, 오늘, 아침에 오니까 조용하네요. 사람 그림자 구경하죠. 이제 힘드네요, 오늘도. 대구에도요? 예. 갑시다. 아, 여기 뭐야? 그런데 신선생 안 와봤죠? 예, 처음 와봅니다. 그러니까 이런 데를 가봐야지 말이라. 응? 맨날 똑같은 길로 어떻게 다니냐. 아이고. 자연적인 바위를 이렇게 감상하도록 돼 있네. 여기가 쭉 다 바위네요. 바위를 그냥 쏟아 부어 놓은 것 같네. 이건 아마 수백만 년 된 것 같네. 아, 진짜. 예. 여기도 뭐 길이 있네. 길이 바다가 어디 끊겼는 것 같은데, 더 이상. 응. 산길이 있어요, 여기가. 예. 산길이 있는 곳입니다. 사람이 안 다녀가지고 길이 막혔는데, 여기 나수를 이렇게 치면서 가면 길이 얼마든지 날렸네. 좋아요, 여기. 예. 날씨도 바람도 불고 시원한데. 예. 계곡이 괜찮네요, 여기도. 예. 아주 좋지요. 예. 이거는 왜 코로나 때문에 이거 막은 거라? 예. 아유, 여기 참 가슴 아픈 일이네요. 예. 여기가 참꽃이 많아요, 비슬산이? 예. 소지월님이 썼네. 비슬산 참꽃 속에는 조그만 초가지 한 채 들어있어. 팀마루 다듬이돌 다듬이 소리 쿵쿵쿵쿵 가슴 들겨옵니다. 기름진 땅 착한 백성 무슨 잘못 있어서 얼굴 붉히고 큰일 난 듯 큰일 난 듯 발병이나 보선발 딛고 아리랑 고개 넘어왔나요. 꽃이야 5천년을 흘러 피었겠지만 한떨기 꽃 속에 초가집 한 채씩 이태백 달밝은 밤 지어내어서 대낮이면 들려오는 다듬이 소리 어머니 누나들 그런 날에 산천초목 얄리얄리 얄라성 얄라리 얄라 쿵쿵쿵쿵 물방아 돌리며 달을 보고 흰 적삼에 한껏 붉은 참꽃 물들었지요. 어때요? 예, 좋네요. 이제 내려가서 예. 연기하면서 차 한잔 합시다. 예. 내려가요. 9주년으로 해서 비슬산 와서 이렇게 산책하고 여행해 보니까 어떠세요? 아, 감회가 새롭네요. 1년 전에는 이쪽에서 제가 움직였는데 한 번씩 여기 오고야 했는데 1년 만에 다시 또 와가지고 산책하고요. 그래도 좋네요. 좋아요? 예, 행복합니다. 그래요? 예.
이제 오늘 여행은 여기서 끝이에요. 예. 끝이고 예. 이제 연기하면서 차 한잔 마시고 예. 이제 우리 넘어가야죠. 아, 경남으로 예. 하동으로 가야죠. 예. 서이산 소재사거든요. 제가 여기 서이산에 있어요. 한 번씩 와가지고 차도 마시고요. 여기 또 물이 있거든요. 물 맛이 좋거든요. 물도 이렇게 생수도 들어가고 그런 장소예요. 동화사 말사로 된 소재사가 굉장히 깔끔하게 돼 있고 누구라도 차를 마실 수 있도록 이렇게 개방을 해놨네요. 들어 가자. 녹즙 대신 호박하고 야채 이렇게 골고루 해서 오늘은 식사를 하려고요. 여행 갔다 오고 나서 첫 번째 식사입니다. 하동에 와서. 선생님, 우리 여행 갔다 오고 나서 첫 끼인데 예. 오늘은 녹즙 말고 좀 힘 좀 내라고 예. 야채. 먹을만 해요? 예. 예, 드세요. 맛있어요? 예. 밤도 주소하고 밤도 넣었다. 야채를 좀 많이 드세요. 네. 퍽퍽 드셔. 맛있게 드세요. 예. 가자.